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 IPO 대우로 꼽히는 SK IE테크놀로지가 오늘 일반 공모주 청약을 마감합니다. 어제 하루 청약 증거금만 22조 원 넘게 끌어모으며 청약 첫날부터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SK IE테크놀로지가 기업 공개를 진행하며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SKIET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어제 22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세운 첫날 최대 증거금 기록인 16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오늘 마감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63조 원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78.93-1로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더 높습니다. 앞서 SKIET는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883-1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해 최고 기록입니다. SKIET의 일반 공모주 청약은 오늘 오후 4시 마감되며 투자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 5곳 중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선 경쟁률이 더 낮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인수단으로 참여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200-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세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고액 투자자들은 배정 물량이 많은 미래에셋증권이나 경쟁률이 낮은 한국투자증권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등 배정을 누리는 투자자라면 아직 균등 배정 물량이 남아있는 SK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 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SKIET의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10만 5천 원입니다. 다음 달 11일 상장할 예정으로 상장의 주가는 공모가의 2배, 상한가가 더해진 최고 27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